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희 매장에서 소개시켜 드릴 게 있어서요. GS 편의점 가시는 분들은 다시 보실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GS페이 팝 10% 추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통 쇼카드에 보면 이런 게 적혀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GS페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요. 네, 보통 2 플러스 1 하면 좀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GS페이로 하게 되면 10%또 추가돼요.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2 플러스 1 해서, 컵라면 같은 경우는 마트보다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건 이렇게 GS페이 10% 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GS페이 앱을 까셔서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멸치 쌀국수가 지금 그냥 사셨을 경우에 2,600원이잖아요. GS페이로 결제하셨을 때는 이세 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앱이 우리 동네 GS 앱이에요. 이거를 켜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보시면 여기 결제 적립 있죠? 결제 적립을 누르시고 이제 여기서 통신사 할인까지 다 해서 이제 결제를 하면 되거든요. 시간 안에 체크하면 돼요. 여기 은행, 연동된 은행도 다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포스터는 이렇게 다 뜨거든요. GS페이 팝카드 결제 70% 할인. 5,200원이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멸치 쌀국수 대컵 두 개, 증정품 하나 해서 총 합계 수량이 합계 금액이 5,200원이거든요. 그럼 저는 U 플러스 또 통신사 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260원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10%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20원 됐어요. 그래서 4,018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잔여 포인트 뭐 이런 건 아니고 결제 금액. 여기 GS페이로 보시면 이게 여기 보면 4,080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에서 이 4,080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징어 짬뽕 같은 경우도 2 플러스 1 개당하면 1,800원인데 GS페이로 하셔서 또10% 추가 받으셔서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편의점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연동만 하면 되거든요. 계좌 연동만. 그러면은 저절로 또 이렇게 됩니다. 보통 보시면 이렇게 10% 추가되는 것들이 많아요. 1 플러스 1인데도 또 10% 또 추가로 할인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종류별로 있죠. 그래서 보통 1 플러스 1 하는 건 이쪽에다 저희가 많이 해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종류, 이렇게 큰 종류 같은 것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페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1 플러스 1 하는 상품인데 또 GS페이 10%가 또 할인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종류의 상품은 거의 들어오면 바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만 텅 비었거든요. 만두 같은 경우도 이렇게 1 플러스 1 하는 상품인데 여기서 또 GS페이로 결제하고 통신사 할인까지 하면은 더 싸게, 이게 두 개를 이제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통신사 할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GS페이 결제는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거는 바로바로 되거든요. 근데 통신사 할인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 한 번에 통신사 할인까지 그리고 GS페이 결제까지 해서 한 번에 가격을 저렴하게, 그래도 편의점에 왔으면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저렴하게 받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결제하실 때 이제 그때 통신사 할인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통 보시면 편의점에는 현금 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GS, CU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각각 다 달라요, 은행이. 이제 GS는 되는데 이제 CU에선 안 되는 그 수수료 0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G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수료가 0원이에요. 어떤 은행인지 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이제 여기 보여지시는 은행들은 다 수수료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멀리 만약에 은행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이렇게 수수료가 없는 이런 특혜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아이스크림은 보통 편의점 하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롯데 월드콘 있잖아요. 저희 애들은 지금 월드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월드콘을 올 여름에 많이 먹었죠, 더울 때. 네, 여기 보시면 한 개로 살 땐 2,200원이에요. 근데 다섯 개로 살 때는 5,500원. 그럼 개당 다섯 개 구매하실 때 50% 할인되니까 한 개에 1,100원 꼴이거든요. 근데 마트에서는 하나에 1,500원 받더라고요, 월드콘을. 그래서 이렇게 월드콘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이런 편의점의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싸게 살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매달 매달 행사가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50% 혜택하는 건 보통 보면 계속 몇 달간은 계속 가더라고요. 네. 똥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 데서 이제 가서 GS페이 결제되는 거 이제 항목으로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다섯 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보셔서 알뜰하게 챙기실 수 있는 거 이런 거 쭉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왕 만약에 편의점에 오셔서 구매를 하신다 싶으시면 이제 이런 거를 보셔서 더 싸게 사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또 보시면 요새 저희 매장에서 잘 나가는 게 이거예요. 이제 비타 제로. 혹시 광고에서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초등가 행사를 해서 12,000원인데, 근데 이거를 또 할인 적용했을 때랑 그 다음에 GS페이 결제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것도 GS페이로 결제하면 치킨도 19일까지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시겠죠? 비타 재료를 결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12,000원이죠? 12,000원 판촉 비용 받아서 판매는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한 거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사 할인이 들어간 거예요. 600원 통신사 할인에다가 그 다음에 보시면 GS페이 결제를 해서 10% 또 할인받아서 총 금액 12,000원짜리가 8,660원에 결제가 된 거예요.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GS페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더 싸게 사실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몰라서 못 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런 GS페이 결제할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더 싸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싼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건 항목은 다 항목마다 다 다르지만 종류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셔서 더 싸게 더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GS페이에 대한 결제를 대한 것을 이제 영상으로 찍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